꿀이 다 박혔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.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. 아이고, 어이구. 야, 이 문누주가요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 일반 이만한 사과보다 100g 정도 더 나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감히 신이 내린 사과라고 제가 칭하고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JB가지센터의 나무아빠 김정범입니다. 예, 미래원의 종묘 임근식 대표입니다. 프리미나무 정성수입니다. 오늘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문누주를 찍고 있는데요. 네. 올해 이 그 일본에요. 날씨가 네. 너무 안 좋았습니다. 한국도 안 좋았는데 일단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요. 꽃이 필 때 영하 3, 4도로 해갖고 예, 꽃 수정률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면 열매 상태 가육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. 오늘 여기서 지금 문누주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요. 요거 하나 따겠습니다. 어우, 색깔 좋죠? 네. 혹시 한번 짜갤 수 있나요? 사과가 엄청 무거워요. 한번 짜갤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. 이 정도야 뭐 네. 어렵죠. 아, 우리 아 이거 시키려고 불렀구나. 네, 여기 등치가 좋으시니까 한번 잘라보세요. 네, 사과 자르려고 한국에서 네. 왔습니다. 네.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. 아이고, 어이구. 이 문누주가요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 일반 이만한 사과보다 100g 정도 더 나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색깔이 잘 들었습니다. 겉으로 봐도 야 누굴... 이거 보세요. 와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뭐. 기가 막힙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그리고 와 정말 맛있어. 예, 네, 맛있어요? 예, 네. 네,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. 이분 입이 좀 까다롭습니다. 어제도 네. 일본에서 맛없다고 장어덮밥도 다 드시더라고요. 기존 사과보다 당도가 일단은 먼저 굉장히 높고요. 당도가 보통 이제 높은 사과들이 좀 푸석푸석한 맛이 있었는데 얘는 신맛도 있는데 과즙이 기가 막힙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속에 과즙이 적색이 보일 정도로 말려요. 보인다는 건 얇다는 얘기 껍질이 이건 네. 깨끗하게 세척해서 껍질째 먹어도 되겠죠. 네. 이게 겉피가 노란색인데 속에 있는 게 살이 비쳐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. 오렌지색이. 네, 제가 한번 오늘 밭에서 직접 따보는 걸까 네네. 얼마나 맛있나 먹어보겠습니다. 아직 수확 시기가 한 5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. 네, 나무 아빠님도 있는 그대로를 평가해 주세요. 맛이 어떻습니까? 맛이 끝내줍니다. 기존에 이런 사과 본 적이 없잖아요. 감히 신이 내린 사과라고 제가 칭하고 싶습니다. 아, 신이 내린 사과. 네. 그렇지 않을까요? 이분은 원래 거짓말을 좀 잘하시는데 요번에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올해부터 거짓말 안 합니다. 사람 됐다고 합니다. 사과를 먹고 사람이 됐습니다. 이 문누주 올해 구매 좀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JB가지센터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미니먼의 종류에도 연락 주시면 구매 가능하고 세종에 있으신 분인데 거기로 주문하셔도 됩니다. 근데 남은 5주밖에 안 남았잖아요? 한 15주 남았습니다. 15주 남았다고 합니다. 문누주 구매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되는데 올해 기후가 안 좋고 비가 많이 와서 탄저병도 좀 심한데 그래도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사과가 어설프게 빨갛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란한데 속이 비쳐서 빨간색을 띠는 겁니다. 한번 따서 보여주세요. 프로 레슬링 선수 특전사 출신 아, 해병대 놓고 오세요. 하나 둘 셋! 네. 뭐 하시는 거예요? 문누주는 아, 사과가 이렇게 단단합니다. 나무 아빠 제가 궁금한 네. 게 있는데 네. 이 사과 같은 경우 네. 언제 따서 맛을 볼 수 있나? 아, 요건 부사보다 한 열흘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빨리 땄을 경우에 요게 이렇게 보면 깔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깔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과육의 적색이 덜하단 말씀이시죠? 그쵸? 맛도 마찬가지입니다. 맛도? 근데 제가 보기엔 엠보 같은 경우 한 달 먼저 따도 상관이 없거든요. 다른 사과들도 다 그렇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여지껏 봤던 사과 중에 네. 거의 감이 진짜 아까 네. 신이 내린 사과라고 했는데 네.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아주 네.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화성나무 도매시장 박전신입니다. 씹어보세요. 어떠세요? 과즙이 어우 소리 MSR인가 뭔가 그거 뭐라고 하지? 한 번 더 ASMR. 아, ASMR.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. 아니요, MSG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어때요? 육즙과 식감이 과즙과 식감이 뭐 어저께도 맛봤지만 감탄입니다. 이렇게 문누주를 깎아봤는데요. 한번 입으로 물어 뜯어보겠습니다. 색깔이요 완전 끝내줍니다. 완전 빨간색,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이런 사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꿀이 다 박혔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색깔이 들어온 사과들은 맛이 기가 막힌데 제가 입이 좀 작은 편입니다. 이게 한 요만큼밖에 못 떴는데 한번 다시 한번. 맛이 끝내줍니다. 이게 보시면은 과즙이
끝내줍니다. 네. 꿀이 막 박혀 있죠? 네. 목청꿀과 비슷한 이런 토종꿀하고 맛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